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레오즈 배드팀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레오즈 배드팀입니다. 말을 해. 아니, 레오즈 배드팀입니다. 하라고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레오즈 배드팀입니다. 이게 안 맞아. 계속 웃고 있어야지. 알겠지? 하나, 둘, 셋, 빵! 하나, 둘, 셋! 재밌게 웃어! 목소리 남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달콤하게 한번 말해주세요. 잘 자. 이리 와. 안아줄게. My shattered dreams have broken hearts. 밤에 어울리는 감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.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. 에디킴 너사용법에 이성균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같이 섞어서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. 네. 철민이는 먹는 거 다 좋아해. 빨리 이거. 팝콘 먹을래요? 빵 먹을래요, 빵? 근데 너 빵만 먹었다.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로 하나 해주세요. 패밀리 사이즈. 네? 녹화 돼 있어요. 괜찮은 빼고 먹는데. 안녕하세요, 레오즈 밴드 팀의 조동선입니다. 선생님 굉장히 이쁘게 웃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대박. 우리 앞에 용팔을 해. 저희는 좀 지금 웃는 걸 되게 못해가지고 되게 어색하죠. 선생님 주머니 알아요? 넣었다는데. 주머니 지금 뿌리면 화장. 어, 그렇지. 어색하게. 됐어. 밥 먹었죠? 너무 재밌죠? 팀 내 외모 순위 당연히 내가 1등. 실물로는 제가 실물로 제가 1등. 딴딴딴딴. 일로 와봐. 맛있죠? 뭐하는데? 야, 니네 뭐하냐? 나랑 장난치냐? 비슷하냐? 어, 난 독상동 총잡이. 제가 오늘 외모였죠? 네, 코너 속의 코너 달인을 만나다. 달인을 만나다의 김철민. 달인 김환. 동성 씨의 장점은 뭔가요? 그리고 뭘 제일 잘해요? 각자의 매력 포인트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? 철민 씨 그 유명한 별명 있잖아요. 날씨 되게 좋은데 오늘 저희가 나온 이유가 뭐죠? 네네, 저희가 이제 31가지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점에 왔는데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라고요? 계산은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, 제발. 아,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? 네, 저 아이스크림... 제 사비로 할 거니까 그럼 조용히 하세요. 저는 돈가스 사주세요.